예. 네. 근데 축하할 일이 있으시네요. 아, 뭐요? 5월 23일 날 또 네.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셨다고. 예. 이제 몇 년 차? 6년 차. 6년 차. 벌써 6년 차. 와. 벌써. 그러면 따로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? 그래. 아니, 우리 둘 다 이벤트를 안 좋아해요. 뭐 남편은 원래 안 좋아하는데 저도 그렇게 선물로 교환해도 뭔가 그날을 기념하긴 할 거 아니에요, 같이. 밥 먹어요. 밥이나 먹는 같이 그냥 밥 먹고 산책하고 외식? 외식하고요. 밥 먹고. 그 뭐 선물 받은 거 있어요? 그런 기념일 날? 아, 네네네. 선물 받는 거 있어요. 연애할 때? 연애할 때요? 네. 결혼하고 나서. 아, 결혼하고 나서는 정... 기념일 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, 별로.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데 아니 뭐... 저는... 언니 백 안 갖고 싶어요? 백 안 갖고 싶어요. 이런 거 일단 한 번은 없어요, 안 해요. 아니면 뭐 아령이나 덤벨이나. 아, 차라리 그게 낫고. 맞아, 차라리 나한테 필요한 거. 아니면 그런 쌀들이 있어요. 꽃이나 화초? 아, 네,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. 화초? 아니, 결혼하시고 나서 나 결혼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저? 순간이 있나요? 예.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잘한 것 같아요. 그럼 매일매일이네요? 아, 네, 맞아요.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으시고 싶다. 아, 왜 후회하겠어요? 혼자 살 뻔하다가 둘이 됐는데. 네. 애칭은 있으실까요? 서로 부르시는 호칭. 아, 그냥 남편은 제가 여보라고 하고요. 네. 남편은 강아지라고 하세요. 이제까지 한 번도 수지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. 정말로요? 네. 강아지? 매번 강아지? 네. 연애 때부터 지금. 이 연배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신데. 강아지는? 강아지가? 강아지는 뭐예요? 언니는 어때요? 언니도 이제. 난 강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. 반대게 강아지라고 하니까. 그리고 나는 또 우리 딸한테 강아지라고 하고. 우리 집은 강아지가 여러 개. 여기 다 치와와 커플이시니까. 치와와 커플이시니까. 치와와 가족이니까. 그러니까 강아지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있고 해서 강아지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모닝 뽀뽀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. 모닝 뽀뽀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뭐 가끔 뭐 이마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지. 네. 우리는 상상 못해요. 우리 아. 후배로서 완전 상상 못해. 근데 김궁주 씨는 되게 좀 다정한 편이에요. 아, 네. 예를 들면 어떤 네. 때 느껴요? 아, 참 나한테 잘하고 다정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. 근데 김궁주 씨는 그냥 제가 저를 보고 너무 많이 맨날 웃어요. 아. 항상 그냥 너무 많이 웃는다는 거? 그거는 네, 제가 말하는 게 웃긴 건지. 웃음이 나게 하는 사람 그런 거죠. 아니 근데 언니가 네. 달라. 우리한테는 이렇게 막 덤덤한 척하잖아. 우리 오빠 앞에서 혓바닥이 나오더라고. 아 진짜? 왔다야? 왔다야? 굴띵띵 왔다야? 아 혀가 나와요? 너무 귀여워. 아, 둘 다 너무 귀여운 커플이구나.